빠이 해야지 밖에서. 아. 그러니까. 어? 밥 또 먹어? 예? 네? 아니에요, 형. 이거는 그 떼죠. 선생님이 만들어 줬어. 아. 무화과 요거트. 와, 이쁘다. 뭐가 이뻐? 너무 이쁘다. 뭐가 이뻐? 야, 너무 귀여운데요? 두소사. 와, 와. 호강한다, 호강해. 오늘 진짜. 보자. 우와, 이거 드려보세요. 와, 뭐. 형, 완전 맛있어요. 어, 이 해풍 맞은 그 무화과? 어, 괜찮네. 요거트에 넣어보니까 맛있죠, 오빠? 야. 정말 달다. 괜찮아. 야. 이게 내 파는 것 같아. 야. 맛있다. 아니 이거 먹고 후식으로 그거 먹자. 그렇지. 후식으로 먹자. 나중에 어머니 맺은 약밥. 모양이 요거 난 기대가 돼. 아, 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자, 막둥이 요거 요 막둥이 양 많은 거 막둥이 주자. 네. 아,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막둥이 와. 막둥이 줘. 자, 나중에. 나중에 요만큼 좀 되지. 네, 네. 희연이 접시 줘. 네. 자. 와. 야, 요게. 네. 일단 요거는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이제 골라 먹어. 먹어보자. 야, 이건 거의 식사야. 디저트가 아니고. 와, 맛있다. 그죠? 되게 담백한데 무슨 양념을 되게 많이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맛있는 양이 나네. 근데 지금 배불러 뒤지겠어. 와, 형 이거 약밥 진짜 그러니까, 맛있다. 약밥 아니야. 아, 맛있다. 와. 안 달고. 어. 향도 너무 좋다, 향도. 어. 근데 형, 우리나라는 왜 뭐 약밥, 그 다음에 아. 뭐 약손, 뭐 다 그 약이 들어갈까? 맞아. 몸에 그게 몸에 약을 좋다는 거 아닐까? 이거는 약이 되는 과자라는 거 아니야. 약과. 그러니까요. 약이 되는 과자라는 거 아니야. 진짜 다 약이네. 어. 진짜. 형, 근데 그건 뭐야, 그러면? 야, 이 정도는 약과지, 뭐 이거는. 그 약은 그 약은 그 다른 것 같아. 얘기하지 마. 쟤 막들이래. 막대 달리지 마면서 아주 안 좋은 버릇 생겼어. 약 올라요? 약 올라요?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다. 저기 그러면 우리 내일은 네. 오늘 좀 일찍 자고 내일. 되도록이면 4시에 일어나자.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아니지. 우리의 기상시간은 나중에 깨면 날씨가 좋으면은 내일 배도 우리가 오늘 준비를 해놨거든, 미리. 그래서 내일 날이 좋으면 쭈꾸미 처리라 쭈꾸미를 직접 잡아보자라고 해서 내일 가려고 하는데 일단 파도 상황을 좀 보고 어, 기상을 봐야지. 날씨 기상을.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되면 그 배 선장님이 쭈꾸미로 라면을 끓여주신 거고 특식이 준비돼 있어. 진짜 살아있는 쭈꾸미 라면 바로 그 배 위에서. 야, 쭈꾸미 딱 20마리만 잡기로 했어. 그래, 우리 21마리만 잡자, 21마리. 아, 21마리네.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니까. 야, 우리 막
깍두기는 얼굴을 그린 것 같아. 이목구비가. 제 눈썹 그렸는데. 뭘 그려, 제 눈썹이. 눈썹이 진짜 그린 것처럼 지면. 아니 왜 갈수록 잘생긴 놈들이 오지? 아우 짜증나. 아우 또 머리 아파. 아우 또 머리 아파. 일단 잘 주무시죠. 자자. 와, 형 여기 너무 좋다. 아휴 이거는 야, 이게 이, 야 너, 너랑 나랑 1년 만이야 엄마 이러고 자는 제발 찍지 마. 어제 제발. 아중아 커튼 닫아줘 우리. 어 제발 제발 찍지 마. 우리 커튼 닫아줘. 나 오늘이 인생에서 제일 힘든 날. 아니 커튼 닫지 마. 아니야. 우리 닫지 마. 우리 닫으면 회수 못 붙이겠죠. 닫으면 회수 못 붙이겠죠. 이렇게 찍으면 되게 이상한 거 같아. 야 그 이상한 거 어떻게. 자. 보기 좋아 보이다. 어 하지마 하지마.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 한국서.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 여기. 텐트? 어, 텐트. 왜? 너무 심하네. 나 왜, 나 되게 조용하게 잤는데? 아까 텐트 너무 예쁘다. 드론도 있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여기 와. 안돼 얼굴. 여기 왔잖아 여기까지. 안돼 그럼 다시. 덤블 스킨도 다시. 일로 와. 얼굴이 붉은. 이년은 괴롭다. 괴로워. 뜬다 떴다. 새가 다 떴어. 아니, 확실히 이뻐. 해가 저쪽에서 뜨니까.
야, 벌써 쌀국수도 하는 거야? 네. 제가 내일 아침에 그 희원 오빠 입맛에 맞는 걸 준비하려고. 알고나? 아니, 베트남 쌀국수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해먹을 수 있게. 저희 집에서 원래 자주 해먹거든요. 아, 근데 그래? 숙주나물 넣고 금방 해가지고? 육수도 이미 만들어 왔어요. 아, 그냥 때려 붓고 끓이기만 하면 돼. 야, 우리 나중에 또 이 단어법 때려 붓고. 아니, 이거 벌써 쌀국수 준비해 놓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아중이가 해주겠다는 저거구나. 어? 야, 어떻게 쌀국수 할 생각을? 쌀국수 벌써 준비해 놓고. 희원이가 좋아해서? 네. 아, 맛있겠다, 생겼어요. 잘해야 되는데. 야, 대단하다, 아중이 너. 야, 아중이가 선글라스 끼고 딱 이렇게 아침에 쌀국수 만드니까 무슨 첩보 영화에 쌀국수에 독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 암살시키려고. 아, 웃겨. 저 별로 요리를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글 쓰는 거 하는 건 엄청 어설퍼요. 야, 양파 그렇게 얇게 썰기. 네. 진짜 베트남 길거리에서 쌀국수 한 10년 팔아야 나오는 큰솜씨야. 정말요? 그래. 네 도마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맛있는 걸 만드는 음악 소리 같은 엄마의 도마 소리. 아, 얘 또 일부러 크게 내네, 도마 소리. 진짜 얘 잘 쓰는 거 봐봐. 아. 근데 음악 좀 틀어봐 주세요. 안 민망하게. 바람이나 한번 쐬러 갈까? 아, 천천히 따라. 내가 이렇게 많은 인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감을 모르겠네. 무슨 정도 해야 되나? 너무 많은가? 양을 모르겠네. 이거 담아놓게? 네. 고마워요. 땡큐. 그래주면 고맙지. 안에 냉장고에 혹시 고수 있나 한번 봐볼래요? 고수요? 있습니다. 있어요? 좀 씻을까요? 어. 오, 고수요. 와. 좋다. 와. 고수 보조가 있으니까 좋다, 역시. 땡큐, 땡큐. 몇 숙주도 씻어서 헹궈가지고 물 좀 빼주세요. 괜찮아. 제가 좀 덜 먹을게요, 선배님. 아니, 괜찮아. 응? 자주 씻어서 올리면 되지, 뭐. 괜찮아요? 응. 거기다가 놓고도 씻는데, 뭐. 있긴. 고기도 좀 넣어버릴까? 좋아요. 와, 냄새 좋다. 정말. 여기다 해도 되겠지?
앞치마를 하고 싶었는데. 나 이 도묘진 언니가 기증하신 앞치마 효진이 한번 내보고 어, 싶었어요. 진짜? 어, 효진이가 진짜 리폼해서 이런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귀여워. 이거 하고 내일 쌀국수 그래? 해야지. 이거 해봤어요? 어떤 거요? 공효진 선배님이 주신 이거 앞치마 해봤어 와서? 아니요, 아니요, 안 왔어. 난 만끽하고 있어, 기다린 집을.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 지금도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요. 이게 면이 금방 해가 와, 맛있겠다. 냄새 좋다. 과식할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와. 이야. 와우. 와! 이야. 와, 냄새가. 와, 로컬 칼국수야. 오. 와, 완전. 와, 정말 맛있겠다. 야, 아침에 김나는 음식 진짜 따뜻해 보인다. 와, 정말 고수 기호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요. 레몬은 뿌리셔도 되고 안 뿌리셔도 돼요. 아, 잘 먹겠습니다. 이야, 잘 먹겠습니다. 네. 이 오리지널 아주 손맛이야. 야, 국물이 딱 떨어지네. 와,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 국물이 너무 좋은데요? 맛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 이 맛이. 파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해준 걸 다 잘 먹어. 너무 기분 좋다. 특히 로운 언니가 잘 먹어. 어제부터 아주 너무 잘 먹어. 점심 먹는 거 같아. 야, 이제 7시 반이야, 아침. 아침 7시 반. 야, 싹싹 비었어, 다. 예. 네. 저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